상공동. 아멘.
주여 주의 주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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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또 대방광굴 환경 강설 36권 벌써 36권째가 이렇게 왔습니다. 서문을 한번 천천히 마음 담아서 읽는 것으로서 저만의 의식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살이 이미 제 삼지를 잘 다스리고 중생계와 세계와 모든 법계와 구분계와 식계와 삼계를 살펴보고 마음이 열려 다 알아 능히 나아가리다. 염해지에 처음 올라 세력이 늘어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 길이 퇴경치 않고 불법성을 믿어서 무너지지 않아 법의 무상과 일어나지 않음을 관하느니라. 세상이 성과함과 일어남과 생사와 열반과 국토와 업을 관하여 앞세상과 뒤세상을 관하되 관함까지 다하여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느니라. 이어는 응급을 얻고 자비가 증장하여 네 가지 생각하는 곳을 더욱 닦으며 몸과 마음과 마음과 법의 안팎을 관찰하여 세간의 삼심과 애정을 모두 멸하도다. 네 가지 부지런함을 보살이 닦아 나쁜 업을 서지고 성이 증장해서 사신족과 오근과 오력을 모두 닦으면 칠각궁과 팔정도도 이와 같이 닦도다. 이게 십지품 세 번째 권인데 보면은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 길이 퇴경치 않고 불법성을 믿어 무너지지 않아 이런 말도 있고요. 앞세상과 뒤세상을 관하되 관함까지 다하여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느니라. 이런 아주 서문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세간의 탐심과 애정을 모두 멸하도다. 요건 조금 마음에 걸리죠. 그 맛으로 사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람 몸 받아서 또 불법을 또 만나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화엄경은 인류 6천여년 역사에 수십억만 권의 책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유교로 치면은 주역이라든지 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대학이나 중용 같은 것은 그 철학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또 주역도 그 철학이 그들도 상당한 그런 그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도교 쪽에 가면 이제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아주 참 우수한 가르침이고 또 서양에서는 성경이 또 아주 우수한 가르침이고 기타 뭐 명상록이라든지 그 거의 성인에 준하는 그런 그 철인들이 세상에 내놓은 그런 그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뭐 잡다한 것은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런 아주 중요한 책들만 쭉 우리가 일별해 보면은 그 가운데 불교 쪽으로 돌아와서 불교에도 많은 훌륭한 책들이 많죠. 조사의록이라든지 또 대승경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뭐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거의 막 머리에 다 떠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가르침의 서적을 꼽으라면 두 말 할 것 없이 화엄경입니다. 이건 뭐 제가 공부한 바의 결론으로도 그러려니와 내가 가끔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에서 성인을 꼽으라면 두 분을 꼽잖아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그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께서 큰 총명하신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최종 선택하신 책이 바로 화엄경이지 않습니까? 그래 화엄경으로서 전신라인을 잘 개도해서 통일신라를 이루고 한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머리도 따라가지 못하고 공부도 그만치 안 되니까 무턱대고 원효 스님, 의상 스님만 뭐 믿고 그분들이 행하신 대로 쫓아가도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이건 뭐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니까 무턱대고 우리의 그 선조 원효 의상 스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화엄경을 이렇게 선택해서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 강설 만일결사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 아주 다행하고 아주 그 참 정말 그 탁월한 선택이에요.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많은 많은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니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뭐 잘 다 알고 못 알고는 그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넘어야 할 그런 과제고 인연을 맺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보통 그 행운이 아니고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세기 최고의 축제다.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그렇고 또 각자 돌아가서 인연 따라서 화엄경 공부하는 전 시간이 다 그렇고 그렇게 알면은 우리 삶이 순간순간이 아주 최고의 축제가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인연으로 부처님 가문에 태어나요, 우리가? 화엄경으로 통해서,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문에 태어납니다. 꼭 그걸 이제 믿으시고, 우리의 그 이런 수승한 인연에 참으로 그 다행함을 느끼고, 한 글자 한 구절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담고, 또 그것이 이제 실천하고 못하고는 크게 염려할 것 없이 언젠가 세월이 가면은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하게 되니까 일단은 제1차적 실천은 공부하는 겁니다. 제1차적 실천은 공부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실천이에요. 그래 믿고 뭐 전혀 그 외에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1차적 실천이고 이 정도 실천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없어요. 잘 없어요. 살펴보십시오. 어디 이렇게 스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든가. 이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와서 공부하는 이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실천이고 또 우리 인생에 큰 그 플러스가 된다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해 새봄이 이제 밝아왔고 더욱 신심을 불러일으켜서 화엄경의 그 깊은 이치를 보다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가능하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같이 이 좋은 화엄경 공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다면은 그 복이 또 무량합니다. 사실이에요. 안내해 주는 그 복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내가 이 정행품을 끝내려고 했는데 좋은 내용이 많아서 다 끝내지 못하고 83쪽 제일 윗줄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 아마 정행품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정행 뭡니까? 청정한 생활, 청정한 생활이에요. 청정한 행위. 그 청정한 생활, 아주 훌륭한 행위.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선용기심. 그 마음을 착하게 쓰는 것. 그 마음을 잘 쓰는 것. 그 마음 쓰는 방법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쭉 짚어왔어요. 하루 가운데 우리가 뭐 잠에서 일어나고 잠들기까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일반인으로서의 어떤 경우가 있고 또 출가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각양각색의 경이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게 선용지심인가, 그 마음을 착하게 쓰는 것인가, 또 그 마음을 그렇게 잘 씀으로 해서 내가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그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약 반사시에 요걸 이제 식자를 밥사 이렇게 이제 먹을 식 밥이라고 하면 밥사 음을 사라고 그렇게 하죠. 약 반사시에 밥을 이제 먹을 때 밥 반자가 있으니까 밥을 먹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하루에 세 번 식사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라. 그러면 그것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고 마음을 잘 씀으로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고 보탬이 된다. 그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무언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죠. 이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이렇게 그냥 잘 챙겨가지고 뭐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글쎄요. 그것도 뭐 괜찮은 삶이라면 괜찮은 삶이겠습니다만 이왕 이 세상에 수많은 빚을 지고 태어났어요. 태양의 빚, 또 비바람의 빚, 부모의 빚, 형제 자매의 빚, 온갖 인연의 빚을 지고 이 세상에 왔으면 나도 뭔가 좀 좋은 일 하고 좀 갚고 가고 나도 남에게 좀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게 그게 이제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식사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당원 중생이 마땅히 원하라. 서원을 세우라. 중생들이 선열위식 법이 충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건 이제 스님들이 공양할 때 염불하는 그 염불 속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선열위식 법이 충만. 선의 선이 뭡니까? 똘망똘망한 정신, 초롱초롱한 정신이 선입니다. 드리하고 뭐 혼돈하고 뭐가 침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청량한 정신, 맑고 밝은 정신이 선입니다. 그런 그 깨어있는 정신, 그런 그 깨어있는 정신의 기쁨으로서 밥을 삼아라, 식사를 삼아라. 그리고 법이 충만, 법의 기쁨, 진리의 기쁨, 공부의 기쁨, 화엄경 공부의 기쁨, 그게 법입니다. 법이. 법이로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원하라. 모든 중생이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식사할 때 뭐 말하자면 힘이 생기고 기갈이 해소되고 기분이 좋잖아요. 배고플 때 밥 한 끼 잘 먹으면 얼마나 충만해집니까, 힘이. 그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그 깨어있는 정신, 선열, 깨어있는 정신의 기쁨으로서 식사를 삼고 진리의 기쁨, 공부의 기쁨, 불법의 기쁨으로서 가슴에 가득 충만하기를 원하라. 이런 마음 한번 쓰면서 밥을 먹으면은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불자들은 식사할 때 그냥 합장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밥이 식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꼭 밥이 식을 때까지 기도해. 불자들은 그냥 1초도 안 걸려. 밥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장 한번 하고는 끝이야. 그 합장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선열위식 법이 충만. 그 의미가 그 들어 있습니다. 요거 꼭 외우세요. 오늘 요거 하나만 건져도 됩니다. 그래 합장할 때 너무 그래 빨리 올렸다 내리지 말고 선열위식 법이충만. 선열위식 법이충만. 나도 선열위식이 되고 법이충만이 되고 다른 사람도 선열위식이 되고 법이충만이 되면 좀 좋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자. 그 다음에 밥을 입에 넣으면 어쩌죠? 약 수미시에, 수미시인데, 이건 이제 맛을 느낀다. 그렇죠? 뭐, 간장을 입에 떠넣으면 짠맛을 느끼고,
국을 입에 떼어놓으면 시원한 맛, 김치를 먹으면 또 그 김치의 맛, 숫자는 느낄 숫자입니다. 맛을 느낄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마땅히 중생들이 덕 불상미하야 부처님의 상미를 얻어서 감로로서 만족하라. 이건 아주 깊은 그 뜻이 담겨 있고 또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부처님은 아무리 험한 음식이 들어가도 아주 상미, 최고의 맛으로 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 그렇겠죠. 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해 아주 흉년이 들었는데 대중들이 다 뿔뿔이 그 흩어지고 며칠만 데리고 부처님이 여름 한철을 지냈는데 아주 거친 보리쌀, 거친 보리쌀로 밥을 지은 그런 그 밥을 자시니까 시자로 있는 아란존자가 자기 먹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맛없고 거친 음식을 나야 그렇다 손치지만 부처님이 어째야 이걸 자시